인트로 찍어야 돼. 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한국어원 기념으로 이태원을 돌아다닐 건데요. 간단히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은석이라고 제 의동생이고요. 한 15년 됐어요. 그래서 we're gonna introduce 이태원 whole area. So look around like this. We're gonna stop. So we're gonna show little stop. And anyway, I gonna do again this Korea all sightseeing. Anyway, we're gonna show all Itaewon. Just couple of around 20 minutes. Okay, let's go. Start. Itaewon에 왔습니다. I came to Itaewon. I get back to Korea, so I look around Itaewon. Yellow knife style로 한다는 거야. 아, 투어. 솔직히 여기가 크게 변한 게 없다. 어? 이태원이 크게 변한 게 없네. 여기 저거 여기 2층이 락카페 아니야. 헬리오스도 있네. 헬리오스 예쁜이 언니 아직도 있을래나. 댄스센터가 헬리오스라고? 아니 헬리오스 그냥 이게 바뀐 건가? 헬리오스가? 이따 꽉 차. 빨라. 이 건물이 새로 생겼네. 이거 없었잖아, 그치? 크게 지었네. 아, 이게 카카오톡 빌딩이야, 그러면? 네이버. 와. 이거 중국 애들이 좋아해, 라인. 세금. 완전히 뭐지, 용도가? 다 캐릭터 샵이야, 이 전체가? 어. 와, 시방. 네이버 샵이네. 어, 네이버 샵. 이것도 새로 생겼구나. 아스파스. 가로. 고요남 저기 있다. 고요남. 그 말했던 거 회. 저기 어디 층에. 돈바.
여기서 저기 모가토 이태원 랜드. 거기 뭐? 어, 저게 모가토. 한식만. 어, 사우나야. 내가 자던 사우나. 술 먹고 자고 완탕면 먹고. 제가 원래 나이트 클럽이었어. 그러니까 망한 거지. 예전에 경필이가 이걸 운영한대. 형이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수했대. 나이트? 어, 그래서 둘이 이걸 운영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저기 힙합클럽을 만들자고 막 그러다가 빵에서 일주일 나왔는데 이걸 인수했대. 접수한 거지, 인수가 아니라 뺏은 거지. 그래서 일단 힙합클럽을 만들자 그랬던 것 같아. 경필이 형 잘 나가? 필리핀 있잖아. 어? 필리핀. 아니, 경필이 형이 인수했다며. 수석파야? 뭐, 그거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인사하니까 나도 봤지. 힙합클럽을 만들자고. 나이트 말고. 이태원. 새로 분위기니까. 엄마? 보라스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어. 나가시키 카스테라는 또 뭐가 들어왔나 보다. 나가시키는 짬뽕 아닌가? 카스테라도 유명한 거. 근데 왜 그러지? 욕할 때 우리가 약간 싸가지 없으면 이런 나가시키 같은 새끼 이러잖아. 어. 나가시키 애들이 싸가지가 없나? 이 집도 맛있겠다, 야, 일본. 왠지. 기적의 카스테라. 입에 넣으면 살 녹나 보다, 그냥. 그치? 아. 저도 운영 중에 있었는데 망해서 나왔어. 그랬어? 그러면 또 중국집이 줄 섰네. 중국집이? 이거 이런 거. 아까 뭐 고려나 이거, 고려나 보였어. 그냥 좀 있고 여기 줄 섰자고. 나는 그 떠오르는 맛집인가 보네. 빵 봐라. 터키 빵이네. 아따 호두. 겁나게 달겠구만. 겁나게 달겠지. 겁나게 달아버리겠지. 호두에다 카라멜 지금. 여기 잠깐 들어가 볼까? 1분만? 어. 와봤어? 아니. 나 이태원 처음이야. 나 끝내면 이거. 그럼 나랑 똑같은 거네. 어? 왜? 음료 누르면 안 돼? 모르지. 아따. 올랄라. 야. 국제 좀 놔주세요. 무슨 네이버 아. 안녕하세요. 라이프 랜드입니다. 라인 캐릭터 샵. 잘 된다, 장사가. 어? 이렇게 빨간색이 오시고. 아니, 편하겠네,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지? 야, 이차 한번 가볼까?
아유. 음이 한번 앉아봐. 여기 어디 있게. 아, 아저씨가 깜찍하게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스페이스가 딸 데리고 와라, 딸. 응? 식구들하고, 와이프하고. 어텐다. 어텐다. 딸 데리고 오면 되겠다. 와이프하고. 가자. 완전히 일본 애들 캐릭터 샷 카피 떴네. 응? 도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되는 거야. 아이고, 없는 게 없네 캐릭터로. 멀리 멀리 올 네이버 카카오톡 캐릭터 샵. 기관인데 우리가 해. 우리도 중국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야, 중국 관광 되게 크게. 걔네는 크게 하겠지. 대박이야. 인구가 씨발 그렇게 많은데. 야, 이거 벽을 끼고 괜찮네. 어? 조금 말고 괜찮아. 애들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 걷다가 실내화 들고 가 그러면 좋다고 들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와. 와. 밑에 가게 좀 관둬야지 나오지. 아유, 발목이야 진짜. 인생의 발목은 치킨집이야. 치킨이 내 발목을 잡어? 대신 또 치킨이 너를 밥을 먹여주잖아. 다 낫잖아. 모든 삶은 치킨집, 치킨집이잖아. 이거 다 녹음되는 거야?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어, 눈 쳐다줘. 아, 괜찮아. 리얼 라이프인데, 뭐. 아저씨. 에이. 예. 에이, 소피. 왜 샀어요? Why you buy this? Tell me, 한번. For your daughter? Daughter. How old? What? How old your daughter? Daughter? How old is your daughter? Nine years old? Nine. 이제 나 유튜브에 이제
너가 한국 주요 게스트야 이제. 먼저 너 승국이 형이었고? 아니지, 제임스라고 있어. 제임스? 그거 밤은 제임스 나오잖아 맨날. 헬로 코리아. 그거 걔 있지, 봤지? 어, 제임스가 운전하면서 이제 해주거든. 아, 그 운전하는 제임스였어? 어. 제임스 하고 맨날 운전 안 하고 보면 맨날 조수석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영호 씨 무슨 오 대단한데? 제임스가 또 나는 누가 해줘야 되잖아. 제임스가 운전해줘 길 모르니까. LA 가이드거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아, 제임스는 전과 3범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시던 제임스는 너무 착한데 어렸을 때 약팔도 한번 들어갔죠. 두 번째는 바이올렌스 폭행으로 한번 들어갔죠. 세 번째는 오토바이 하이스피딩 하다가 경찰한테 뻑큐 하다가 또 들어갔죠. 3년 받아가지고 1년 반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LA 가서 처음으로 40도 넣었습니다. 제임스는 이거 못 알아들인가 괜찮아. 나중에 이제 해석해서 알아들으면 난리지. 이거를 올릴까 말까 번역, 생각 중입니다. 번역보기 하겠지, 번역보기. 아, 해머트 호텔 리모델링 하는구나. 아, 밖에? 그런가? 그래, 벽돌 호텔이 어딨어, 요즘. 타이 벽돌. 테이프 찍고 깨끗하게 짓네. 와이트 베일. 나 물려? 아이고. 잠깐만네. 문석이 스타일인데? 문석 앞에서? 문석이 스타일인데? 바나나 태우디 꿈잡궁이나 꿈잡궁. 아, 이태원에서 과감하게 막 유턴도 하는데? 과감한데? 대단한데? 이 한국 폴리스의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줘서 아쉬운데? 저도 그거 아니야. 나이스. 딱 보여주고 에? 뭘? 즐겨야 되는데 한국 경찰은 너무 좋으니까 즐겨야 되는데 쓰담쓰담 해줘야 되니까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말인 거야. 한국 너는 좀 내놔. 아, 그렇지. 아프리카 형들 많네. 터키 형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아, 진짜. 이쪽에? 예. 예전에는 we had to see some Middle East men, but nowadays a lot of Middle East the Turkish guy come here. Turkish ice cream here. 근데 이태원 상가에 가게 주인들 눈빛이 좀 단순하지 않냐? 약간 먹이를 보는 듯한 손님은 관광객 상대라 먹고 채는 느낌이야. 그래서 뻔히 정 플루 마켓이에요. 근데 관광객은 이런 게 좋지. 멋있는 거야 뭐 맨날 입고. 아. 아니 아직 어때? 줬어 아니 그냥 저기 긴 거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살색깔의 긴 거 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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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온으로 해서 그 제 시간 높은 걸로 해요. 좀 따뜻하게 좀.
수학이 왔어? 엄마 들인 만큼 수학이 가볍지? 1kg야 그거. 그러니까 무식하게 호수 있는 거는 무거워. 그거는 3kg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한 손으로 하고 뭐 펜 뽑고 그냥 누르면 앞으로 확 나가는 거야. 배고프지? 3만 원이야. 맛있어. 엄마 뭐 사줬어요? 수화기. 왜 사줬어요? 에? 왜 사줬어요? 파이어 파이어. 왜 왜 사줬어요? 뭐라고 해야 돼? 자동용 수화기야. 왜 사줬냐고. 남성도 옷 한번 보고 왔어.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 엄마가 수화기 사달랬어요? 예. 수화제 말고 수화기. 예, 수화기. 왜 엄마는 은석이한테 맨날 소화기 사달라 그러고 자잘한 거 사달라 그럴까? 우리 효자들이라 그럴까? 나밖에 없어. 챙겨주는 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왜 열심히 챙겨줄까 은석이는? 유산을 받으려 그러나? 저 밑등은 내 것이요 그거야? 없어. 투자를 하는 거야 미래 위해서. 본심을 한번 얘기해보지. 야, 나중에 같이 들어가서 사놔야지. 같이 낑겨 같이 낑겨 들어가 살기 위한 몸부리. 돌아가기 전에 그냥 너 가져. 오케이, 너 가져. 도장 찍어. 오케이. 이거는 은석이 것이요. 마지막 재산은 마지막 내 아들한테 준다. 마지막 건물은 은석이 거요를 하기 위해서 소화기도 사드리고. 아주 효자네. 그냥 같이 사는데도 그런 것도 안 챙겨. 글쎄 말이야. 그냥은 방심하고 있어. 내가 큰 아들이니까 건물은 내 거라고. 그렇지. 은석이는 칼을 갈고 있어. 디테일하게.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 못해. 아, 유튜브 못해. 형이 봐가지고 알려줄 거야. 그치. 나 타고 형 볼 수도 있지. 아이, 좋네. 그게 문제구나. 뭐가? 타고선 넘어갈 수가 있구나. 어? 친구 타고선 넘어가서 볼 수가 있네.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 지금 뭐. 나 지금 의아했잖아. 특수수께 형 나온 줄 어떻게 알지? 넘어. 그니까. 예전에 형 사업마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김 사장은 필리핀으로 발랐다는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조 사장이, 사장이 왜 필리핀 가 계십니까? 필리핀 온 적이 없는데. 나는 필리핀 간 적도 없고, 여기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가 이렇게 나돌아다닙니까? 아니,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집 사가지고 잘 살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런 개같은 소문이. 멋지네. 낱말은 밤이 듣고 중상모략을 하가지고. 그러니까 뭐 없어. 잠깐만, 나 싸구려 안경테 하나만 사. 여기가 싸잖아. 이 디자인 너무 꼬져. 여기 한 5,000원 하면 산다. 아줌마 들었지? 5,000원. 요런 거. 가격대가 얼마 정도 돼요? 한 2만 원. 그거 있잖아. 요건 좀 싼 거요. 싼 거. 여기 이름 있는 거예요. 요거 싼 거. 노 브랜드. 노 브랜드요? 네, 그냥 싼 거. 저가 위주로. 이런 건 15,000원. 이런 건 만 원. 그 다음은요. 여기는 5,000원. 5,000원짜리는 없어요. 최저가 만 원이에요? 5년 전에 5,000원. 만 원대가 어디예요? 여기? 이건 15,000원이에요. 만 원대면 좋겠다. 만 원짜리는 이렇게 뿔테가 만 원이에요. 이런 뿔테. 그럼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요? 예. 뿔테가 만 원. 나 만 원밖에 없는데. 너무 뭐 안 좋아가지고. 아유, 지금 그런 거 안 껴. 지금 이거 봐봐. 안 껴. 이상해? 여기 거울 있어요. 아니, 괜찮아? 아유, 괜찮으신데요? 지금 많이 웃기잖아요. 멋지베로네. 잠깐만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네. 그렇지. 요것도 많이. 아, 요거. 네. 그것도 예뻐요. 멍청한 사람은 안경이 좀 똑똑해 보여야지. 그나마 커버가 되거든요. 예쁘잖아요. 아이고, 좋네요. 만 원 있어, 만 원. 이거 15,000원이에요. 저기, 네. 이런 것도 안경점이 좀 비싸게 팔아요. 그거 안경점 가면 5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안경점에서 2만 원 줬어. 예. 뭐,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쓰시면 이쁠 거예요. 이거 원래 또 다 차려 나온 거예요? 메랄로 돼서 튼튼하겠네. 한번 써보세요.
저도 이뻐요. 아이고. 깨끗해. 인상이 깨끗해 보이시죠? 어때? 깨끗해 보여? 예, 이태원. 아니, 이게 또 뭐지? 세 개 중에? Main Street. A lot of stuff. When you go to outside, yes, you can see the shit like that. This is a behind scene. 뒷골목 가면 똥도 보고 여러 가지 진짜를 보려면 뒷골목. When you wanna see real stuff, it's a behind scene. So this is a real Itaewon. Front line, just tourists. Here local people. So here Itaewon. So today is a Sunday morning, so people not a lot here, but it's at night, it's many guys come here, then like this. Okay. It's very similar between Tokyo and Seoul, always looks like similar, so we don't know. If we don't information, which area is Tokyo or Seoul, people confuse that. Anyway, here is Seoul Itaewon. Yongsan-gu-chang. 이쪽. 구청 갔는데 뒷골목이 있네. 그러네. 구청 가는 뒷골목이네. 근데 실제로 이태원 갈 때 여기 주차를 많이 하겠다. 주차비가 딴 데보단 싸잖아. 빨랫도 안 들고. So I give you tour information for tourists. Actually, when you parking in Itaewon, you have to find parking lot or pay a lot, even pay valet. But when you, this is Yongsan Gucheong, this is a public parking space. So more convenience and then more cheaper. 1시간에 3,000원. So 1 hour only 3,000원. So around under $3. So you're gonna, when you come Korea, Itaewon, you're gonna use parking place is Yongsan-gucheong. It's the best place. I recommend you. Okay. Anyway, our tour is finished. See you later and next time. Bye bye.